있는 메일이었죠. 여러분들이 4.3을 공부하고 5.18을 공부하고 여순을 공부하고 나중에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큰 운명사고를 피해가 많은 정책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평화, 인권, 대한민국 속 가슴 아픈 역사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2022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경기평화교육센터의 이성주, 황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가슴 아픈 사건들을 대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화와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아직은 작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사회에 더 큰 울림이 되는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 굉장히 멀리서 오신 팀입니다. 날씨도 궂은데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온 온양 한울중학교 친구들입니다. 오늘 발표는 오향지 김은우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온양 한울중학교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양 한울중 독서토론 동아리 3학년 오양지, 2학년 김은우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평화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첫 번째 평화의 필요성, 두 번째 평화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세 번째 언론에 소개된 우리들의 활동,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아십니까? 저는 이 전쟁을 통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사진 속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며 과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우리 선조들께서 목숨 걸고 총칼에 맞서 싸우며 수고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의 역사와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양 한울중학교의 독서토론 동아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평화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 활동을 함과 더불어 역사와 관련된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평화를 찾기 위해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장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이 담긴 현충사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을 살펴보고 당시 상황도 글로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쓴 모습을 상상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해 동아리 시간을 이용하여 나라 사랑 태극기와 무궁화 키링을 만들며 태극기와 무궁화에 담긴 의미를 배웠고, 홍범도 장군이 활약한 봉우동 전투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 키트를 만들며 그 당시를 상상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여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상황과 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제동행 평화톡톡을 통해 군산에 있는 일제잔재 건물들과 목포에 있는 근대 역사관을 방문하여 우리가 겪었던 아픈 과거와 3.1운동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한 뮤지컬인 다짐을 보았습니다. 이 뮤지컬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뮤지컬 관람 후에 학생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다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애국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운동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를 직접 낭송하며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생가를 방문하여 한용운 시인의 삶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립운동가 그때 당시의 저항 시인의 큰 고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정읍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방문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사탐방을 통해 궁궐과 수원화성을 둘러보았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을 감상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단단히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은 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찾아가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통일캠프에 참여하여 노동당사와 월정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6.25 전쟁 당시의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통일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 또한 다시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미래센터에도 방문하여 통일 보드게임도 하고 VR 체험으로 통일호 7년의 미래 모습도 상상해보면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된 한반도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본교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여러 기사에서도 우리 한우중학교의 여러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관련 영상을 보고 몰랐던 역사에 배우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제주나 광주처럼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진 않았지만 이순신, 유관순, 윤봉길, 한용운과 같이 역사적으로 평화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이 많이 배출된 곳인 만큼 평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서로 교류하여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각 지역에 방문하면서 역사를 배우며 평화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올바르게 배운 역사가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통일을 앞당기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학생들이 4.3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면 우리 충남 온양 한올중학교 학생들은요. 그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가장 멀리서 온 학생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마곡 한의중학교 이지수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마곡 한의중학교 정교학생회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마곡 한의중학교는 2020년 새로 개교한 중학교입니다. 별처럼 빛나고 꽃처럼 향기롭게라는 교훈 아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년째 활발한 학생 자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평화, 지금 여기에 참가했던 마곡중학교와 같은 강서학생자치연합 소속의 학교입니다.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은 서울시 강서구 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자치연합입니다. 인근에 있는 마곡중학교, 공항중학교, 송정중학교, 수멍중학교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은 2018년부터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에서 진행하는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의 목적. 둘째,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의 내용. 셋째,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의 소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학생자치연합에서 해마다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강서학생자치연합 활동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학교별 학생자치회 활동뿐만이 아닌 인근의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활동함으로써 그동안의 자치 역량을 발휘함은 물론 서로 간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삶에 대한 폭넓은 성찰 및 자아 성장의 기회 제공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이 세상의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삶의 모습을 알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폭넓게 되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발제 및 토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제고입니다. 2022년 올해도 강서학생자치연합 소속의 6개의 중학교에 강서학생자치회가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 간의 풍부한 교류와 폭넓은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더 큰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평화인권에 대한 소양 함양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인권은 너무나도 손쉽게 내가 갖고 있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살면서 크게 나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서학생자치연합에서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을 경험하며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처음부터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소중한 평화와 인권을 이어가고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제고입니다. 그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저의 역사적 인식은 제주도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을 준비하며 저희는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도에 이처럼 참혹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 소속의 학생들은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올해도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에서는 제주 4.3 평화인권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재개 소식을 접한 강서학생자치연합 소속의 학교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여 총 6개의 중학교에서 교사 11명, 학생 7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마곡하니 중학교, 공항중학교, 마곡중학교, 수명중학교, 송정중학교, 등명중학교 총 6개의 학교 학생 자치회 초속의 학생들과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그 뜨거웠던 여정을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주 평화인권기행의 일정표입니다. 제주 평화인권기행을 준비하며 저희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동광마을, 무등이와터, 알뜰 비행장, 정방폭포, 고뇌동 유적지, 제주 4.3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준비하며 학교별로 모둠을 이루어 활동하였습니다. 저희 마오카니 중학교도 12명의 참가자들이 전체적인 일정을 바탕으로 제주 4.3을 공부한 후 2명씩 모둠으로 나누어 내용을 심화시켜 해당 장소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발제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글자로 공부했던 제주 4.3을 직접 현장에서 내용을 나누고 생각해봄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동광리 무등이와터에 방문하였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생존자이신 홍춘호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동광마을 무등이와터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동광마을 이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동광마을 무등이와터를 직접 둘러보았는데요. 제주 4.3 사건 이후 빈터만 남게 된 무등이와터를 보며 제주 4.3 사건의 처참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알뜰 비행장과 서다로울음에 대해 있는 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아픈 역사가 있는 알뜰 비행장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큰 규모여서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동원되어 희생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또한 서다로울음에 오르기에 앞서 양산아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증언을 들으며 함께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비검속이라는 이름 아래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서다로울음을 오르면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비극의 반복을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정방폭포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슬픈 현장임을 알면서도 계단에 내려가며 시야에 담긴 정방폭포의 아름다운 절경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운 정방폭포의 모습 뒤에 마주한 참혹한 역사가 더욱 슬펐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 강서 학생 자치연합 학생들은 실제로 마주하게 된 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늦게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해온 내용과 현장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나누며 그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어떻게 이것을 학생자치회 활동에 녹여낼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고늘동 유적지에 방문하였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와 함께 한눈에 담긴 고늘동 마을은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처럼 그 전날 둘러본 동광리 무등이와터와 마찬가지로 폐허로분의 울타리 돌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울려 살던 그 아름다운 마을이 이렇게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글자로 공부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처참함이 눈에 박혔습니다. 제주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방문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참혹한 증거들이 기념관 곳곳에 가득했는데요. 특히 긴 터널과 같은 길에 사방으로 가득한 희생자들의 사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현실적이게도 끝없이 이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향한 추모관과 추모비에서는 저희는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부끄럽게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너무나 참혹한 역사가 지금껏 묻혀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4.3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하고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다시 되새겨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토록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와 제주의 아픔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 연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평화와 희망의 섬 제주도와 저희 강서학생자치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서학생자치연합 소속 마오카니 중학교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 사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몇 줄 정도로 배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학생자치연합에서 사삼을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 듣는 내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학생들이 사삼을 배우기 위해서 제주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네요. 중문고등학교 친구들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변세연, 김태효 학생의 발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란, 이런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문고등학교 역사관광상품개발동아리 제3기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변세연, 김태효입니다. 저희는 역사관광상품개발동아리를 통해 제주 4.3 팸플릿 만들기를 하며 제주 4.3의 역사를 배우고 유적지를 탐방하며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전국 청소년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제주 4.3 역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 날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제주 4.3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역사관광상품개발동아리에서 진행하였던 소개형과 동시에 응용했던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유적지를 탐방하며 저희 유적분들을 직접 유적분들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직접 UCC를 촬영하였던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템플릿 제작 후 그 외 동아리 활동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주고 기억해야 할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 4.3이란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 의해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 정기에 발생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년간 걸쳐 지속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가장 극심했던 인명피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저희는 수많은 제주 유적지 중 저희가 UCC로 촬영했던 허니학정묘를 소개하려 합니다. 때는 제주 4.3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어느 겨울, 의기리 마을에 있던 의기초등학교는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폐교당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던 자리에는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뒤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들은 군인들을 습격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기리 마을의 80명 주민들을 학교 동료밭에 데리고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학살당한 시신들은 학교 동료밭에 흙이 묻힌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훗날 의기리 마을 사람들이 그 흙을 파헤치고 세 개의 무덤을 만들어 봉분을 단장하고 산담을 쌓아 올렸으며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를 담아 허니학장묘비라는 묘비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주 4.3 역사를 배우며 탐플렛 제작을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역사 관광 상품 개발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총 3단계로 나뉘었고 1단계는 4.3 유적지 탐방 및 자료 조사를 하였습니다.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이렇게 총 4개의 권역별로 나뉘어서 직접 유적지를 탐방하고 자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단계인 역사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해서 4.3 다크투어로 주제를 선정하였고 방학 중 6차례의 일러스트 교육을 통하여 관광지를 일러스트로 직접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 후 3단계 리플릿 제작 및 배포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제주 4.3 우리 손으로 직접 전달하자라는 의미를 담아 송악산, 새별오름 등을 탐방하여 거기 있는 관광객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만든 리플릿을 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의 활동으론 울릉도 독도를 가보며 2022학년도 우리 땅 독도에서 보는 제주섬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울릉도 독도 계획안을 작성한 후 존경 국가 선생님들과의 수정을 이어나갔고 그 후 직접 독도와 울릉도를 탐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울릉도 주민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리플렛을 직접 전달하여 저희 사삼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고 독도의 땅을 밟으면서 저희가 직접 만든 슬로건을 통하여 독도에서 평화의 의미를 상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땅 독도에서 부는 제주섬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최를 통하여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알리고 평화와 상생의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외의 활동으론 저희가 배운 일러스트 교육을 통하여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제주 4.3 카드뉴스를 직접 제작하면서 제주 4.3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였습니다. 그 후 4.3 평화 영상 공모전에 직접 참여하여 유족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관광지를 직접 탐방하여 제주 4.3에 대해 더욱 더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주 4.3의 역사적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제주 4.3의 역사적 교훈은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고 있진 않은지 사람이 이념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화를 위한 운동은 각 국가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전쟁 세력인 제국주의의 야망을 억누르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와 각 사회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억해내고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 이름으로 제주 4.3UCC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 관광 상품 개발 동아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역사 관광 상품 개발 동아리 특성에 맞게 다크 투어 코스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이렇게 많이 와본 편이 아닌데요. 이번에 온 김에 혹시 짜놓은 코스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 코스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든 코스가 정말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을 몸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홉 번째 발표 순서입니다. 아홉 번째는 제주중앙고등학교 고원영 학생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학생교류체험활동 평화공감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고등학교 발표자 고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제주중앙고등학교의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목차는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학생 교류 체험, 세 번째 평화 공감 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평화 인권 교육의 과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에 대해 한 이해의 심화에 대해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희는 제주 4.3과 통일 교육을 통하여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제주 4.3 평화 인권 주간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막 제주 4.3 키링이나 거울 같은 걸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만들고 저희는 4.3 퀴즈를 통하여 4.3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올해는 통일 교육을 통한 인권, 평화 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생 교류 체험을 통하여 탈북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안학교인 하늘꿈 중고등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식 체결을 하였고 두 학교 간에 교류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류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 통일 리더십 캠프라고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늘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제주 사투리를 배워주고 사삼을 교육하여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이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류 체험 활동으로 민주시민 통일 리더십 캠프를 하여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학생 두 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하늘꿈 중고등학교 학생회장과 왼쪽에 있는 학생은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통일에 대해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화 공감 연수를 통하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가서 임시정부 청사, 서대문형무소, 독립신문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으셨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장소를 가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경교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경고장은 김구 선생님의 집무실로 활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저희는 경고장을 직접 가보면서 경교장에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명정을 가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일들과 헤이그 특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잘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무장을 가서 한용운 선생님의 작품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한국사 시간에 많이 역사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사 시간에만 들었던 역사 내용과 사진을 직접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 정말 새롭고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생히 느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활동을 하여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다니고 배우니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한국사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중앙고등학교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영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듣다 보니 저도 다시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발한 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아침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귀포 여자중학교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안지효 학생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주제는 학생 자치회와 함께하는 제주 4.3 평화 인권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화 지금 여기에서 서귀포여중 펠롱펠롱 평화가람의 발표를 맡게 된 회장 안지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자치회에서 서귀포여중 펠롱펠롱 평화가람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성 동아리를 만들어 4.3 평화공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목차는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들이고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하였던 활동은 4.3 평화인권과 함께하는 슬가람인입니다. 여러분들은 4.3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바로 잘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이 부분이 저희 학교 학생들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4.3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4.3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는데요. 4.3 카드뉴스를 핵심 사건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학교 중앙연관에 올려서 학생들이 4.3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의 동백을 모아 화해와 평화를 말하다라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는 학교의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4.3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동백꽃 모양의 종이를 제공하여 느낀 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올 현수막 공모전 문구도 적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별로 적은 동백꽃은 반별로 구역이 나눠진 제주 지도에 부착하여 하나로 모아 이렇게 보이다시피 중앙연관에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4.3 현수막 공모전입니다. 저희 학교는 제주 4.3 74주년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만들기로 결정한 뒤에 학생들에게 현수막 문구를 직접 공모받았습니다. 구글폼과 또한 공모용징을 중앙연관에도 배치하여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 모두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입상한 분들에게는 4.3 관련 서적과 동백꽃 핸드크림 디퓨저 등 관련 있는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부착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당선된 문구를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한 문구로는 화해와 평화의 길로 동백의 잔향을 이어나가다가 있었고요. 2등한 문구로는 그들이 흘린 붉은 꽃잎, 평화가 되다. 3등 문구로는 4.3,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싹으로 자라나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귀포 여중 평화체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저희가 진행했던 4.3 현수막 공모전 문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방법을 회의하던 중 평화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학생 자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캠페인을 10월에 진행했는데요. 이때 아름다운 한글 캠페인과 연계하여 서귀포 여중 평화체를 제작하였습니다. 공모 용지에 서귀포 여중 현수막 공모전 수상 문구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교생 투표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한 후 글씨체를 서귀포 여중 평화체 글꼴로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전교생 투표를 하는 장면과 학생들이 제출했던 공모 용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저희가 제작한 서귀포 여중 평화체입니다. 이 글씨체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학교의 대표 글꼴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답사입니다. 여러분은 정방폭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방폭포는 제주도의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방폭포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정방폭포가 4.3 유적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깝지만 알지 못했던 4.3 유적지로서의 정방폭포를 마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방폭포 답사를 가서는 4.3 명예교사 오순명 선생님과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미디어로만 듣던 4.3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 정방폭포가 지닌 아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방폭포는 4.3 당시 주변의 면사무소, 이연대 일대대, 서귀포경찰서, 임시수용소 등이 주둔하여 토벌을 주도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영화 4.3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뭘까요? 네, 이 지슬로 잘 알려진 큰넓게 주민 다수가 이곳 정방폭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희생자 수는 약 250여 명이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희생자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정방폭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정방폭포는 이렇게 중요한 4.3 유적지이지만 최근까지도 4.3 유적지라는 안내판조차 없었습니다. 현재는 안내판이 설치된 상태이지만 위령비와 추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정방폭포에서 자구리공원까지는 모두 4.3 유적지입니다. 저희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유적지 주변 정화활동인 줍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4.3을 이번 답사를 통해서 우리와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4.3을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는 4.3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저희 학생회의 소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다가오는 28일 슬가람 축제에 관련 축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상은 발표 끝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서귀포 여중 평화를 쓰다라는 이름으로 평화 문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주 4.3을 기반으로 평화, 인권, 사랑 등을 주제로 서귀포 여중 학생들의 작품을 모집하여 평화 문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평화 문집은 실제 책처럼 약 100부 정도 인쇄하여 학급 문고와 도서관에 비치하고 공모에 당선된 학생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답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음악 타고 서귀포 여자중학교 2022학년도 학생회입니다. 우와! 지금부터 답사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방폭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은 동시에 4.3의 아픈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정방폭포는 서귀포 지역의 최대 학살터입니다. 지도 속 정방폭포와 소남머리 일대를 토벌되는 학살터로 이용하고 주변 단추공장과 전봉공장은 수용소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귀면에서 대정면의 주민들까지 끌려와 총 257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4.3 유적지라는 안내판조차 없었지만 많은 관심으로 현재는 유적지임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령비와 위령공간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직접 답사하여 4.3 명예교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4.3 희생자의 아픔을 기억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답사 영상을 보실까요? 서귀포의 중학생이가 서복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4.3과 관련된 기차들과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명예교사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며 4.3의 생생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의 진실된 이야기를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4.3 민영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치가 세 차례나 무산되었다고 하여 속상했습니다. 4.3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영기가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영상으로만 보고 들었던 4.3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4.3 명예교수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귀포의 중학생회가 정방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와봤던 정방폭포가 설명을 듣고 많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방폭포가 마냥 아름답게만 보였는데 그 속에 담긴 제주도의 슬픈 역사를 알고 나니 좀 더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방폭포를 구경하고 난 후 주변 다같이 열심히 쓰레기를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끊어야 되는데? 택시 오케이, 여기 좀 이런 장면을 나이스 봉사활동하는 선생님! 너무 이제 모르는 쓰레기를 다 줍고 나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3답사 정말 즐거웠고 얻는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정방폭포에 대해 알리고 우리 주변의 또 다른 4.3 유적지에 관심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생님께 정방폭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정방폭포는 저희 인생이 우리 아버지가 아주 죽을 돌아가셔서 저희 삶이 상당한 변화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저희 인생이 전부라고 해도 많이 합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방폭포가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를 바라시나요? 이 정방폭포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답고 어쩌면은 상당히 자랑거리, 제주도의 자랑거리고 더 나가서 서귀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름다운 이 정방폭포가 어떤 4.3이 확살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4.3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떤 경쟁의 도구로 믿지 말고 앞으로 정방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반성의 자료라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모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4.3 하면은 우선 슬프고 힘이 내는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4.3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다시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더 4.3을 정신을 배워가지고 미래에 좋은 그런 그 삶의 지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귀포해자중학교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된 2022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을 마칠 시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우리가 굳이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며 되새긴 평화의 의미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준 11팀의 발표 학생들과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